자,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네이버 웹툰은 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웹툰 시장 자체를 만든 기업으로 꼽힙니다. 네. 2004년 6월에 출판물로 유통되던 만화를 온라인으로 옮기고 세로형으로 바꾸면서 웹툰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약 2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꾸준히 외연을 해외로 확장하면서 지금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8천만 명에 달할 정도의 글로벌 서비스가 됐습니다. 네. 예. 네이버의 해외 시장의 확장은 북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6년에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을 미국에 세웠고요. 2020년엔 네이버 웹툰이 미국 법인 산하에 배치되면서 사업 중심을 미국으로 이렇게 재편하는 이런 결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웹소설 플랫폼 기업 와패드를 인수했고요. 2022년에는 일본 디지털 만화 유통 플랫폼 이북 재팬을 인수하면서 외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은 사업 중심이 미국 시장으로 옮겨진 2020년부터 꾸준히 나오던 소식인데요. 그러나 상장 시점은 이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으로 이렇게 다소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 시점을 지난달 네이버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2024년 중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좀 쏠린 바 있습니다. 네, 전부 미국 사람들이 웹툰을 이렇게 즐겨볼지는 저는 상상을 잘 못했었는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장을 앞당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사업 성과가 좋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그간 여러 정황상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건데 미국 증시 상장을 202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상장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배경으로는 흑자 달성이 국내 산업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 꼽힙니다. 상장 계획을 앞당겼다는 것은 글로벌 사업의 흑자 전환 신호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이버의 실적은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4,917억 원, 연간 거래액은 1조 3,4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지난해엔 매출이 1조 664억 원을 기록하면서 네.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2배 정도 성장한 것이죠. 연간 거래액 역시 1년 사이에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약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 기조는 올해에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은 3,53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 거래액은 4,2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매출 3,600억 원, 거래액은 4,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올 2분기 기준으로 아직 1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은 지금 맞습니다. 안 됐군요. 예, 적자인 네. 상태이긴 하지만 에비타 기준으로는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미국 증시 계획을 내년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웹툰으로 1조 6천억 원의 지금 매출이 나온 거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니까 맞습니다. 상장을 앞당긴 것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것이요. 예. 자, 이렇게 성장 배경 어디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됩니까? 예, 그 대표적인 그 성장 비결로는 상생이 좀 꼽히는데요. 상생이요? 예. 네. 보통 ESG 전략의 이제 일환으로 상생이 좀 꼽히는데 네이버 웹툰은 좀 특이하게도 상생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네이버 웹툰이 꾸린 생태계의 독특함이 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만화 형태를 막론하고 이 시장의 경쟁력은 누가 무엇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가를 통해서 콘텐츠 수급이 이루어져야 이용자 확보가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확보돼야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시장 진출 초기에 출판사에서 활약하던 만화 작가들을 웹툰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상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작가가 1, 출판사가 9를 가져가는 수익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1위였습니까? 맞습니다. 예, 10% 네. 정도의 수익만 작가에게 분배되던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노동 착취다라는 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자기들이 구 가져가고 남을 작가를 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좀 벌어졌어서 작가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던 네이버 웹툰은 네. 이 같은 구조를 완전히 탈피하고 작가에게 수익의 7을 분배하고 플랫폼이 3을 가져가는 이런 상생 구조를 안착을 하면서 작가들을 대거 유입을 했고 이 같은 구조를 작가분들이 열광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1위에서 7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망한 작가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런 기조가 놀라운 점 20년간 유지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작가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해외에도 동일하게 이제 이식을 했고 아마추어 작가 발굴에도 좀 공을 들이면서 양질의 콘텐츠 수급이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생태계가 구축됐다는 점이 네이버 웹툰의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와의 상생을 추구하면서 양질의 콘텐츠가 유입된 것이 실적 성장의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생각납니다. 그 작가가 1, 네? 출판사가 9. 그 너무했죠. 맞습니다. 네. 그런 기조를 좀 탈피하면서 성장까지 이뤘던 네이버의 사례는 좀 압도적인 뭐 긍정적인 사례다. 이렇게라는 평가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